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6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욥기 6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의 동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욥기서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 욥의 고난에 대한 이 대바 사람 엘리바스의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답의 주된 내용은 욥에게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이 엘리바스의 의견을 듣고 난 후에 이제 그 대답을 욥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친구들에게 동정을 받지 못한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섭섭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고난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고난의 무게를 지금 짊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그가 고난 중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떤 것도 할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을 육신 가운데 고통이 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는 또 뭔가 슬픈 일이 벌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는 그러한 일들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건 그 고난의 무게가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짓누르든지 간에 그에 대한 해결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뭔가를 핸들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뭔가 바꿀 수 있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이 욥이 바라는 것은 이러한 고통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끝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이 고난 가운데 아둥바둥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뭔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로지 그 고난의 상황을 걷어주시는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 안에서 참된 우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욥이 한탄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건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낙심하고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자가 있다면 정말 참된 친구로서 참된 그 신앙의 동반자로서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의 영혼을 위로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굉장히 간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소위 그 사람들이 삶이 하나님께 뭐 복을 받든 뭐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의 삶이 조금 윤택하고 평안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위기에 빠지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공경에 빠졌을 때 참된 친구가 그 옆에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누가 나의 진짜 친구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욥은 자신이 빠져있는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남아있는 그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엘리바스의 대답을 통해서 욥이 듣게 된 것은 뭔가 사랑 가운데서 정말 그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뭔가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사랑과 어떤 동정의 마음들은 하나도 없고 그것은 다 제외되고 이 엘리바스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뽐내듯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욥이 끝까지 죄가 있음을 추궁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영혼에게 먼저 다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의 여러 가지 판단을 상황들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영혼이 침체되어 있을 때 말씀 가운데 위로를 던지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감정들을 느낍니다. 자신들이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친구들이 오면 먼저 상황을 판단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다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그들의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먼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고난당하는 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정말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는가를 먼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욥은 정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정말 이 바다의 모래 같다라는 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엘리바스가 전혀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동역자요, 어떠한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정말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그 나의 고통처럼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을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이 고난의 상황들을 종료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만일 고난당하는 그런 형제나 자매들 곁에 있을 때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고 고난 중에 지쳐있는 그들을 먼저 위로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길을 우리가 제시하고 사랑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이 먼저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참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